찬양 고무 이적 행위가 그렇죠, 용어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데 예, 이 조항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러니까 민주국가에서는 사상을 가지고 처벌하진 않습니다. 행위를 가지고 처벌하지. 아니, 그러니까 민주국 들어와서 국가보안법으로 예, 국가보안법이 잘못 적용돼가지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사기 동안 지난 20년 동안.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번 정부 들어와선 있죠. 누군데요? 1심입니까 그게? 그게 왕재산 사건입니까? 아니 국민의 정부 문민정부 참여정부 동안에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하지 않았지만은 악용할 사례가 얼마든지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법원이 그런 걸 악용하는 걸 용서한다고 생각합니까?